밟혀 다시 찾아왔소. 그대를 사랑해요. 처음 그대를 만난 날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든 내 마음도 그대로 물든 순간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그대가 눈에 밟혀 다시 찾아왔소. 그대를 사랑해요.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뜻을 이루면 돌아온다던 그 약속을 찾지 못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포정점의 상혁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윤광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뮤지컬 마포정점은요, 마포정점의 애환과 독립운동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그린 뮤지컬인데요. 2021년 연말에 우리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포종점에서 차보연 역을 맡은 배우 구름입니다. 뮤지컬 마포종점은요, 1921년부터 마포 전차가 종료했던 68년까지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로 흥겨운 노래와 또 가슴 따뜻한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마포정점 뮤지컬의 연출을 맡은 이용희라고 합니다. 저희 마포정점은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하에 마포정점 주변에서 벌어지는 서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 스테이지에 얹었습니다. 배우들의 창작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가미를 했고, 곡들은 클래식과 트롯과 여러 다양한 융복합적인 퓨전 음악으로서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연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 마포정점 뮤지컬을 많이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뮤지컬 마포정점의 총 제작 기획을 맡고 있는 소설가 박중수입니다. 이 뮤지컬 마포정점은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해방이 되기까지의 그때 이야기를 제가 극본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이 마포 뮤지컬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